안녕하십니까, 잿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쌍용의 플래그십 SUV G4 엑스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가 왜 유명하냐면은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영웅 씨가 실제로 쌍용에서 받아서 타고 다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요거를 이제 모델로에서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차를 받아서 이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 너무 좋아하고. 가격은 한 4,100만 원대인데 요 가격대에서 만약에 내가 팰리세이드나 모아비를 사야 된다. 한 돈 천 더 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싸지 않아? 그거에 비하면? 네. 나는 오히려 그래서 소렌토랑 비교할 것 같아요.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하지만 소렌토보다는 더 넉넉해요. 차 크기가. 그래서 쌍용이 G4 엑스턴으로 이를 달고 나왔다. 전면 모습 같은 경우를 봐도 누가 봐도 쌍용 차다 이런 느낌 딱 들지? 네, 마크가 근데 쌍용은 솔직히 멋있다. 아, 그치? 야, 솔직히 현대 H나 기아보단 네. 낫지. 네임밸류에서 좀 밀리고 뭐 서비스센터가 뭐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아, 이 차 사느니 아, 난 소렌토 사지. 이 차 사느니 좀 더 보태서 뭐 팰리세이드 사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족용 SUV 그리고 캠핑의 최강. 아까 트렁크 봤지? 엄청 커요. 이건 이 차 오늘 5인용을 갖고 왔는데 뭐 7인용 이런 걸로 하면 뒤에 좌석 의자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 전면 모습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되게 웅장하잖아. 요 크기 자체가요, 오랜만에 제 등치와 키를 압도하는 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쁜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치? 너 알겠냐? 이쁜 거? 사실 이쁘진 않지. 그냥 커요. 그냥 크다란 느낌과 요 앞에 뭐 범퍼가 다르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 점도 뭐 크게 찾아볼 수는 없고요. G4 엑스턴 화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겉에가 기본이 이렇게 화이트 펄이 들어간 화이트예요. 그래서 일반 화이트랑 달라요. 되게 가까이서 보면은 더 이쁜 색깔인데 되게 웃긴 거는 블랙으로 할 수도 있어. 블랙펄이요? 근데 차 이름 그래도 화이트 에디션이야. 네?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 내가 블랙으로 해도 되고 화이트로 해도 되고. 하지만 에디션이 화이트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펄이 뭐예요 근데? 펄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데가 네. 반짝반짝 이렇게 펄 같은 게 들어가 있어. 네? 제펄 이 새끼야. 그리고 여기 들어간 휠 같은 경우도 화이트 에디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휠 20인치 휠입니다. 정말 가족용 SUV답게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을지 감이 오지. 높이 봐봐. 오랜만에 내 머리까지 오지 않아? 옆모습은 약간 팰리세이드? 그런 느낌 좀 들지. 펠리나 카니발보다 그래도 좀 작더라고. 그리고 소렌토보다는 크고. 와, 근데 이런 옆모습이나 실내 공간을 봐서는 아, 많이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 쌍용이 지금 뭐 6월, 7월 다 구매 혜택이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할인. 보면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이만큼 나와 있어, 구매 혜택이. 무슨 할인, 뭐 이자 몇 프로 이벤트, 뭐 무이자 이벤트 등등 되게 많은데 이거는 한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이런 할인 혜택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바디용 프레임이라서 이따가 방지턱 넘을 때랑 이럴 때 실내에 승차감 어떨지. 바디용 프레임이 뭐예요? 완전 차체가 하나가 이렇게 프레임으로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반 도로 달릴 땐 되게 괜찮아. 근데 네. 방지턱 넘을 때나 바닥이 안 좋을 때 있지. 네. 차가 막 우덕우덕우덕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안에는 완전 놀이기구 되겠지.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요 화이트 에디션 G4 엑스턴 같은 경우는 키만 내가 소지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손만 대면 딱 열려요. 이렇게. 내 뭐 따로 띠득 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방금 봤어? 밑에? 전동식 발판. 닫으면은 다시 쑥 들어가. 요거가 화이트 에디션 기본 옵션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거 싫다, 고정식이 좋다 이러신 분들은 마이너스 100만원. 100만원을 오히려 깎아줘요. 애기들 있는 사람은 이거 열었을 때 발이 다칠 수도 있어. 요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다음 뒷모습은 보면은 쌍용이 다 비슷해. 살짝 코란도 느낌도 나지? 코란도를 잘 몰라요. 아, 그래? 너 아는 게 뭐냐? 뒷모습에서 사실 특징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마크가 돼. G4 엑스턴만의 마크. 쌍용 마크 말고 플래그십 SUV로서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꼭 제네시스 같이. 뭐 마크가 이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잖아. 미치겠어, 답답해. 우아함을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열리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답답해요. 너무 천천히 열리지 않나. 화이트 에디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쪽에 이제 LED 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물건을 꺼내고 넣기 쉽고 캠핑 갈 때 좋지 않을까? 트렁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물건들을 다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트렁크 크기를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4명 이상 골프 치러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주분이 인테리어 하는 분이에요, 인테리어. 그래서 이 안에 공구들이랑 이런 게 너무 싫기 편하고 그래서 이 차를 골랐다고 해요. 이분도 막 소렌토랑 이런 거랑 고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얘 2단 적재가 돼요. 여기 밑에도 공간이 있어요. 요 사이에는 보기 싫은 물건들도 넣는 거야. 이걸 맨 밑에 깔아서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이분은 공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진짜 완전 상남자네 이거. 조폭 영화에서 이런 거 들고 하잖아. 120V 돼 있는 이제 저쪽에서도 전기 충전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고 이런 데도 수납 공간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화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실내가 베이지 색깔 알죠? 화이트 베이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하지만 때가 가장 많이 타는 색깔, 그 색깔이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브라운 색깔이나 블랙으로 또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색깔은 마음대로. 근데 이거 실내 색깔이 다 이쁜 것 같아요. 이쁘지? 근데 그 회색인가 그것도 이뻤던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퀼팅들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고급감을 주는 거야. 여기 우레탄 같은 느낌에 그나마 여기는 좀 만져줄만 하고. 여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가 이게 뭔가 스틸 같은데 다 플라스틱이야. 형님 근데 이거 스피커는 어디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기본 스피커고 이제 인피니티 사운드 이제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야 이 차는.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살짝 투톤으로 들어갈 때 좀 괜찮네. 네. 그치? 아예 요거만 들어있으면 살짝 촌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 같으면 진짜로 화이트를 고를 것 같긴 해. 근데 실내는 생각보다 고급집니다. 이제 발판 딱 밟고 어우 생각보다 튼튼하네. 버스야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시야가 장난 아니야. 이게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라 그런지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안 시끄럽네. 지금 밖에 있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날 소리는 네. 들리긴 하지. 네. 아니, 실내는 생각보다 조용해. 그리고 핸들 자체가 뭐 이쁜 편은 아니야. 마크가 그냥 마치 뭔가 어벤져스 느낌이야 그냥. 네. 아 저 마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요 스피커가 그거야. 평상시 때는 들어가 있다가 시동을 키면 올라와. 이쁘지? 여기는 그리고 또 플라스틱 아니네. 이게 이제 그 플로팅 무드 스피커? 그래서 여기에 저녁되면 불도 잘 보이고 여기 뭔가 분위기를 확 내주는 거지. 무드 등? 그렇지. 내비아웃도 큼직큼직하니까 되게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거는 버튼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만족스러운데 이런 질감이라든지 네. 난 요 사이 요게 보여. 이쁘지? 가죽 느낌이 이쁘지 않아요? 네네네. 요거가 정말 신의 한수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괜찮네요. 이분이 뭐 어차피 인테리어 하는 분이라서 좀 이제 실내가 좀 이런 공구 같은 걸로 막 엉망진창이긴 한데, 자, 이제 수납 공간 엄청 많지. 아, 요쪽에도 물건 다 넣을 수 있고. 준비 너 같은 꼴초가 맨날 담배 여기다 한 세갑 쌓아놓고 그지? 컵홀더도 놓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게 진짜 편하거든. 여기에도 풀륜, 사륜, 우와. 사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 그 보면은 울퉁불퉁한 데 갈 때 사륜 할 때는 로우, 평평한 위에 막 이렇게 뭐 눈길이라고 써 있네. 이건 하이 이런 식으로 사륜을 내가 따로 조절할 수 있어. 이거는 오프로드 갈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WS? W는 웨스트, 서쪽으로 갈 때. 네. 사우스, 남쪽으로 갈 때. 이게 윈터, 오늘같이 진짜 덥지? 이때 네. 썸머로 달리는 거야. 이런 것도 조절이 다 되는 거야. 뭐가 달라요? 썸머니까 네. 여름, 윈터니까 겨울. 계절 몰라?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차가. 아, 계절이 다르지, 이 새끼야. 이 차가 어떻게 달라지지? 일단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도 되게 넉넉해요. 정말 가족용 차로 되게 좋습니다. 뒷자리는 이제 온열 시트만 가능해요. 앞자리는 통풍 시트, 온열 시트 다 가능한데, 그리고 제가 키가 큰 편인데 비해서도 되게 편하네요. 머리 공간도 되게 여유 있고. 썬루프 옵션이 이제 없는 차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이런 자수를 박아놨네. 크게 뭐 이쁘다란 느낌은 아닌데 포르쉐를 따라했나? 여러분 지포렉터는 무료입니다. 괜히 옵션 넣은 것 같지 그치? 오랜만에 팔걸이 부분 진짜 멋있는 거 오랜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각져 있고 뭔가 좀 스타일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넣어줘서 그런가? 그러니까 기능은 없는데 왜 멋있어 보이지? 디테일이나 이런 거 다 보고 쌍용 전시차 매장 가가지고 막 6월 혜택, 7월 혜택 이런 거 보면은 할인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혹하겠다. 그리고 가격대도 경쟁차보단 한 500에서 1000 싸고. 이거 경쟁력 있는데?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밖에서 캠핑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되게 편리하잖아. 이거 캠핑용으로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동승석 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쉐로 치면 GTS같이 기본 옵션이 많이 달려서 나온 거예요. 임용 씨 영상에서 보니까 거기도 이 똑같은 화이트를 봤더라고. 근데 실내도 화이트. 하여튼 그 모델 그대로에서 나온 모델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형님 근데 이거 시트 천연이에요? 아니면 뭐 나파예요?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 한 등급 더 위. 소가죽? 인조. 아 인조요? 인조. 나파보다 한 등급 위라고 하죠. 일단은 헤리티지 등급을 가야 이제 나파 가죽이 여기서 달려서 나와요. 근데 인조라고 해도 되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파랑 천연 이게 뭐가 달라요? 인조는 말 그대로 이 가짜 가죽이지. 네. 천연은 정말 천연덕스러운 가죽이지. 응? 주행을 해볼까? 근데 정도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제가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시야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버스 운전하는 느낌이 나고 모든 주변의 차들이 다 제 시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직은 차가 주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소음이 적어. 그치? 이게 되게 조용한데? 조용하지? 네. 요즘에 2.2 디젤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아까 외부에서는 좀 달달거리는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디움 프레임의 또 이 승차감 어떨지. 일반 도로에서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일반 도로에서 느껴보고 이따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이 차가 바디움 프레임은 뒤틀렸을 때 많이 실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만족이에요. 이 차는 빠르게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내가 좀 그냥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차준이, 이 차가 네네.
경쟁 차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말고 무슨 차를 또 생각했었어요? 현대의 이제 팰리세이드 네. 이제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언급이 됐었던 기아의 소렌토. 근데 이 차를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득이 있었어요. 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금액대를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할부로 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월 할부 금액을 이제 봤을 때 지금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69만원 정도 나가고 월 69만원이요? 네네 60개월 할부? 네 혹시 저희 스타일대로 풀할부인가요? 아 그럼요 아 전 재벌 구독자니까요 나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7만원인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60개월 풀할부 했을 때요?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금액적으로 이제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아, 보험료 얼마 나오셨어요? 이전에 타던 차 때문에 예. 이제 사고가 조금 많이 있었어서 130 정도 130?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도 되면 100 이하로 나오겠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는 14까지는 올려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는 한 9에서 10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연비가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구나 5만 원씩만 넣었을 때 지금 한 달에 한 6번 정도 넣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달에 한 30만 원? 100 이상은 좀 깨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재펄TV는 기본 풀할부에 월100 이상은 나 줘야 그래야 차 좀 탄다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차를 엄청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는데 경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 차 살 바엔 난 이제 현대기아를 사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했죠 쌍용 전시장 가가지고 견적 받고 또 7월 할인 혜택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재구매도 있고 전시차에다가 무슨 뭐 무이자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서 견적서를 받고 나면 갈등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성능은 네 별로 경쟁 차들에 비해서 더 잘 나간다도 아니고 근데 이 차는 용도가 다르다 쭉 한번 밟아볼게요 쭉 차가 무겁네요 아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게요 차체가 얼마나 꿀렁꿀렁 되는지 옛날 우리가 티볼리 타고 차 안에서 날아다녔던 길이잖아 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자 바디온 프레임이 특히 한 바퀴만 그 방지턱에 또 걸쳤을 때 어떤 느낌일까? 아직은 얕고 승차감이 좋진 않지? 예. 지금 방지턱을 계속 넘고 있어요 아 그럼 위에 천장이 낮아서 또 머리가 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바닥이 좀 이렇게 좋을 때는 되게 편안하고요 바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많이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산길을 달리지는 못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그 서라운드뷰 옵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나오는데 화질은 좋은 편이에요 저는 그 옵션을 좀 넣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차체가 크다 보니까 주차할 때 좀 차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평균 연비는 이제 8.9km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방지턱이랑 이런 거 좀 넘어본다고 이제 일반 도로만 달렸는데 연비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을 타봤는데 정말 일단 모든 가성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진짜 괜찮아요 이 가격대 요만한 크기 차를 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메이커로 가면 이 가격 주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난 진짜 캠핑이나 많은 짐을 실을 거야 하면 난 이 차 살 것 같고 내가 쌍용 가서 견적서까지 받고 있다 하면은 진짜 한 며칠간 선택장이 올 것 같아 보통 이거 사시는 분들도 2, 3개월 막 고민해보고 사는 거거든 바로 이 차가 와 베스트셀러 카다 이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큰 차가 진짜 필요하시다면은 한번 쌍용 가서 한번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와 가성비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아까 주행할 땐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아 허리가 아파오더라고요 특히 방지턱 자꾸 넘을 때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디스코 팡팡을 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강력한 SUV 화이트 에디션 한번 타봤고 다음에 더욱더 즐거운 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펄이었습니다